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UN과 관련된 소식을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United in Blue라고 되어 있는데 그 United란 단어에 UN이 큰 단어로 쓰여 있죠. Capital로 쓰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UN과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두 가지 단어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landmark인데요. 우리말로도 랜드마크다. 이 건물은 뭐 이 지역의 이 도시의 랜드마크다 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An object or structure on land that is easy to see. 눈에도 쉽게 띄고, 그쵸? And recognize. 딱 알아보시죠. 아, 저 건물 이런 식으로, right?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물체나 건물입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쉽게 눈에 띄는 건물.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기념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하다가 아, 그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띄는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의 뭐 서울의 남산 타워, 뭐 육산 빌딩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형용사 bleak인데요. 이런 bleak라는 말 자주 쓰는 단어 아닐 텐데 우리가 뭐 찰스 디킨슨 그 유명한 영국 소설가의 책 제목에도 있었던 bleak house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이 bleak라는 거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hopeful하거나 encouraging하지 않은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뭐 그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not warm, 따뜻하지 않고 not bright. 밝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는 뭔가 암울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bleak가 되겠습니다. bleak.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 added, without the United Nations, our world would be a far bleaker place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bleaker가 bleak의 그 비교급으로 쓰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이따가 볼 거고요. without, 이제 덧붙여 얘기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이제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UN이 없었다면 그래도 전 세계가, 우리 세계가 훨씬 더 암울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far라는 거는요. 먼 이런 뜻이 아니라 비교급, comparative를 꾸며주는, 그쵸? much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훨씬 더 암울한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omparative, 비교급을 꾸며주는 표현 중에 뭐 much라든지, 그쵸? a lot, or far, even 이런 단어들이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더라는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죠. United in blue입니다. United in blue입니다. 자, 푸른색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데요. UN이라는 거에 좀 부점을 두었죠. On October 24th, the whole world was filled with the color blue to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지난 10월 24일에요. 전 세계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2year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UN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World famous landmarks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기념비적인 건축물들, 즉 각각의 나라에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은요. As well as the UN headquarters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UN 본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여러 유명한 건물들 were adorned with blue lighting to symbolize the global organization. 자, 이 전 세계적인 기구죠. 바로 UN을 상징화하는 차원에서 각각의 모든 나라들이 푸른색 조명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 the date October 24th was designated in 1948 when the UN Charter took effect 라고 했습니다. 자, 이 10월 24일은 바로 1948년도예요.
유엔 헌장이 이제 발효가 되었던 그 시점인데요. 그때 이 날짜가 이제 지정이 된 것이죠. 아, 우리가 이때부터 정식으로 유엔의 어떤 출범으로 생각을 하자. So the UN's goal i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유엔이 가장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그렇죠? 여러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It has 193 member states. 총 193개국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다음 볼까요? More than 200 structures in about 60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commemoration. 이라고 했네요. 자, 전 세계 약 60국에 200개의 건축물, 200개가 넘는 건축물에서 이 기념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기념 미적인 의식이에요. New Zealand marked the beginning and other participants including the Opera House Sydney, Australia, the Eiffel Tower in Paris, France, the Great Wall of China, the Great Pyramids of Giza in Egypt, and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이 모든 랜드마크 건물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기점으로 했고요. 다른 참가국들, 즉 오스트리아,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또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이집트의 또 피라미드, 그리고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Besides the annual UN concert, various events also took place throughout the year under the theme Strong UN Better World. 자, 원래 연례 행사로 열리는 UN 콘서트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원래 하던 이 행사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진행이 되었는데요. 연중. 자, 공통된 그 테마는 강한 유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이런 테마 가운데 좀 특별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said, 자, 우리나라 출신의 UN 사무총장이죠. 반 기문 총장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By turning the world UN blue for a day, we can light a way to a better tomorrow. 자, 우리가 전 세계에 그 하루 동안이나마, 그쵸, 이런 UN의 이러한 정신을 좀 기르면서 푸른 라이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 그냥 라이딩을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러한 길에다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He expressed his concern that the world suffer from things such as violence, poverty, and sickness. 자,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폭력, 또 빈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질병과 같은 걸로 굉장히 우리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지만 이거죠. 자, 이 뒷부분이 저희가 봤던 그 문장입니다. 반 기문 총장은 아직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또 기아 빈곤과 또 질병에 대해서 그런 고통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유엔이라는 기구가 없었다면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 세계가 우리 전 세계가 훨씬 더 암울한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그나마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덧붙여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각각의 그 나라의 그러한 cooperation 혹은 여러 가지 뭐 같은 협력을 통한 그런 그 일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UN이 이제 이루어졌는 뭐 world peace as well 세계 평화를 위한 이러한 것들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쵸 각각의 그런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또 이익이 있기 때문에 strong UN으로 이렇게 묶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 그 world organization 중에서는 가장 좀 강력한 그런 어떤 힘으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